1라운드 경기를 통해서 김영민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실수가 승패를 가른다. 이 역시 관록이 좀 더 나았네요. 네. 뭐 어쨌든 두 선수의 실력은 같다고 일단은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실력 차이를, 아,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것은 역시 한순간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저부대정전 같이 굉장히 유닛 컨트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경기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실수도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종민 선수의 비타리 스크가 스쿼드가 여기쯤 가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찍어주고 빠지고 찍어주고 빠지고 하는 컨트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의외로 실갱이가 돼버린 거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가 보니까 김영민 선수가 뮤탈스크를 그만큼 또 모았고 그러다 보니 병력 손해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종민 선수가.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그런데 1라운드에서 이종민 선수가 초반에 앞서 나가다가 결과론적으로는 김영민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지요. 자, 2라운드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두 번째 전장을 만나보시죠. 인터뷰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맵에서 김영미 선수는 1승 1패 성적이 있습니다. 김영미 선수가 한미경 선수를 한번 이겼고 강현 선수에게 한번 진 적이 있는데, 그 김영미 선수를 이겼던 강현 선수를 이종미 선수가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강현 선수를 중앙에 놓고 두 선수의 승패, 이종미 선수와 김영미 선수의 승패를 생각해보자면은 이종미 선수가 좀더 나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경기를 너무 이종민 선수가 아쉽게 졌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좀 아쉽게 경기를 패하다 보니까 이종민 선수가 약간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에 비해서 이 노련한 김영민 선수는 오히려 기가 산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실력은 똑같다고 봤을 때 심리적인 측면까지 배가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김영민 선수가 좀더 낫다라고 분석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장이 저는 루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라운드요? 1경기 4경기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경기를 김영민 선수가 어찌 보면은 역전승으로 가져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죠. 그래서 역전승으로 승리한 김영민 선수에게 좀 힘이 많이 실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래서 두 번째 라운드까지 이종민 선수가 내주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두 번째 라운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1병인 가운데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세리즈 게임 스타리그 패자조 결승 7주차 경기가 되겠습니다. 총 8주에 걸친 레디 세미 게임 스타리그 마지막 고비에 다다른 두 선수. 자, 김영민 선수, 처음에 한미경 선수, 강현 선수, 그리고 서진 선수를 만나서 패자조자를 김영민 선수가 다시 한번 복수의 칼날 허리를 내릴 준비를 하면서 지금 내려갑니다. 1승 1패를 기록한 이종민 선수. 아, 참 두 번째 라운드 이종민 선수 찾는다고 모두 급히 갑니다. 두 선수의 전자가 크리스토 다 크리스토 다 말해보시죠. 먼저 1승을 뒤지고 있는 이종민 선수가 인사를 드립니다. 8승입니다. 보라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응원석을 듣고 경기에 임하는 김영민 선수의 모습이 주황색을 띄고 조지에서 밝아졌습니다. 이종민 선수의 응원석을 더 커졌고요. 기대해주세요. 한 경기를 아쉽게 내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 승패가 갈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종민 선수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기는 하겠지만 얽매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김영민 선수는 어쨌든 복수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방송사에서 경기를 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김영민 선수가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그것도 역시 이제 후보를 털어버려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종민 선수가 보라색 그리고 김영민 선수가 주황색 각각 8시와 2시를 나눠가렸습니다. 예전에 이 두 선수가 이맵에서 경기를 펼쳤을 때 둘 다 12도 흡인 해처리 이후에 스포니프를 짓는 그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남성부 경기 같은 경우는 러쉬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앞마당부터 바로 가져가면서 상대방이 저글링, 본진 트윈을 해서 저글링을 많이 쓸 것 같으면 성공수원이까지 하나 건설을 한 이후에 레어테크에 가서 그 다음에 뮤탈리스트를 많이 모아서 홍보를 내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여성부 리그에서는 앞마당을 과감하게 가져가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맵에서. 이종민 선수는 처음에 최한나 선수 그리고 서진 선수를
슈퍼맨 팀에 4주차 때 만났었죠. 그리고 파란에서 패자로 내려와서 이은경 선수 그리고 강현수 선수가 다시 살아남아 있는 중입니다. 오늘 경기 패자는 3위 확정. 본진 2위 내처리 가고 있는 이경민 선수. 김용민 선수도 마찬가지로 가는 것 같죠? 네. 거리가 좀 있는 인터드 아크미스. 네. 요즘 또 스토브 리그 기간 동안에도 이제 다음 차기 시즌에 쓰일 맵들 제작이 뭐 바쁘시죠, 다들? 맵 제작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네, 예, 맵도 하고. 지향 방송사 통합 맵도, 예, 뭐, 예. 합성이 됐고요. 놀라운 네.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선수들이 뭐, 예. 오! 종합 세트 세 개. 야, 이 3회철이. 김영미 선수. 예, 노스코닝 3회철인데, 이건 진짜 100장 플레이인데, 이거 이상할 수 있는 배짱 플레이가 없거든요. 저그전에서 예, 테란전에서 노스포닝 3해처리를 가는 경우는 있었어도 저그전에서 노스포닝 3해처리 가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예 예, 예. 자, 이제부터는 아 이종미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군요. 네. 이종미 선수가 화장이 안 맞으면 그날 경기를 이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뭐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종미 선수가 오늘은 뭐 원래 직장인인데 회사를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습을 했었다고 그런다고 하고 네, 이 경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많이 했느냐를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단편이었고요. 자, 본진 저기 좀 조합 트리플레터리와 그리고 스토리스토리죠. 네. 차이가 이제는 예. 김영미 선수가 1경기를 따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감? 예, 확실히 1경기를 좀 무난하게 예, 이종미 선수가 유리했을 때 그 페이스가 유리가 되면서 무난하게 패배를 했다면 저런 배짱 플레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종민 선수가 혹시라도 그드론 발업, 예, 러시거리가 멀다는 점을 여기용의 그드론 발업, 뭐 이런 플레이 했으면 저거 그냥 바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김용민 예, 선수의 아이디를 가지고 나비, 예, 네. 쏘다. 네임이라고 해도 쉽죠? 나비입니다. 예. 아이디이기 때문에 나비입니다. 그, 무하마드 알리가, 예, 어떤 인터뷰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었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예.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제대로 쐈습니다. 그렇죠. 네. 좀 약간 끌려갈 수 있었던 경기를 뭐 상대방의 실수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경기를 이겼다는 거. 네. 그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과감하게 운영하면서 선수 코너니 하나 건설하고 그다음에 테크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테크만 따라가고 스파이어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어쨌든 한 번만 막으면은 해탈임이도 많고 부사가 되기 쉬운 상태에 그렇죠. 이 김영미 선수가 이종민 선수를 또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바로 그거죠. 자, 이제 오버로도 네. 봤어요. 봅니다. 해탈이가 네. 더 세게라고 보고 이종민 선수는 지금 뭔가 예, 반드시 여기서 빠른 선택을 해서 내가 댐지를 입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 여유. 예, 조금 더 여유를 갖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이거 오버로드가 막힌 것 같거든요. 김영미 선수요. 예, 오버로드가 지금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하면 뒤서 추가하고 예. 있는 자 돌아가나요 혹시 자 돌아갑니다 돌아 들어갑니까 돌아가겠죠 오버로드 트러블 자 예, 예. 다른 서울의 승자에서는 이종민 선수도 많습니다 게다가 스피드업도 지금 된 상태인데 이종민 선수에게는 예. 이 서울시 아, 좋은 기회인데 예. 자 라바가 다 놀고 있어요 지금 라바가 다 놀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을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자원이 예, 없을 리는 없는데 자 빠요 빠요 또 취소하겠죠 네 자 이제 빙가빙가 돌겠죠 취소도 안 돼 있는 아직 예 김영민 선수 취소 됐습니다 네, 네, 됐고 예. 따라갑니다 생각보다 큰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피해 최소하고 있는 김영민 선수죠 예 그러면 타이어 차이 때문에 네. 완성이 예, 타이어 차이 때문에 힘들겠네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한 번의 공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한 번의 공격이 예. 어쨌든 약간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잘 막아내기만 한다면은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김영민 선수이기 때문에 자원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건 아니었죠. 그렇게 잘 싸웠어요. 예. 김영민 선수는 뭘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 네. 역시나 공중군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딱 공중군 뮤탈리스크 한 무대 타이밍이 아니면 소수 뮤탈리스크 스커지 동반한 뭐 오버런 잡으면서 뮤탈리스크의 그 드론 고습 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글링에 허무하게 밀리니까 자신이 써왔었던 각본 그대로 조금도 흘러가지 못했고 네, 이 경기는 지금 여기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무방비입니다, 무방비. 저원이 뛰긴 했습니다만은, 예, 막, 예, 챔버 건설하면서 뭔가, 약간 그, 뮤탈스키에 대한 공격을 최소화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힘들어요. 예, 이 정도로 뮤탈스키가 좀 쌓였고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종미 선수는 김영미 선수의 올 수 있는 저글링에 대한 방비도 너무 잘해놨어요. 그렇죠. 터크 코너니. 예. 자, 터크 코너니 변세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본진 들어오는 나정이 이제 앞마당 쪽으로 옮겨왔으면 다 잡으면은 막차가 납니다. 자, 일단은 예. 오버로 들어가는 수 있는데요. 자, 공격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 드러니! 드러니 장사! 소연이의 공격에 뮤탈리스가 한 끼 잡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가장 아픈 부분이 뭡니까? 지금은 드론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론 하나도 없죠? 예, 드론이 없는 부분을 공략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아, 드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면 네. 다 드론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상대방의 또 정원인도 있고 말이죠.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김영미 선수의 번진. 야, 첫 번째 경기 그렇게 싸내고 두 번째 경기 너무 허무하게 내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예. 자, 선수 번지 하나 마저 제거되면은, 그때는 저글링의 세상이 옵니다. 첫 번째 경기의 승리를 바탕으로 좀 자신감 있는 운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야, 이종미 선수의 판단도 좋았고 말이죠. 예, 저글링 보자마자 진정을 하는 김영미 선수! 이렇게 돼서 1대1이 됩니다. 이종미, 김영미 선수의 배짱을 날카로운 끊어냅니다. 김영미 선수 7분 58초! 김영민 선수 호기를 좀 부려봤는데요. 예. 네. 예. 분명히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말씀해 주신 대로 호기를 부리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네. 이제 결국 결과가 두 번째 경기 경기 결과가 패배로 끝나서 김영민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쉽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렇게 배짱을 부려서 이겼다면은 세 번째 경기까지도 무난하게 가져갈 만한 예, 그런 상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영민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를 패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분명히 해볼 만한 시도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네. 예, 이종민 선수 두 번째 경기 예, 상황 판단 침착하게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저거닝 난입시키면서 예, 상대방의 스파이어 건설되는 거 계속 막아주고 그렇죠. 예, 드론들 네. 잡아준 다음에 뮤탈리스크 띄우면서 상대방의 저거닝 역습에 대비해서 성공 콜로니 하나 건설 예. 뭐 이런 것들까지 뭐 이종민 선수 역시 첫 번째 경기를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만만한 선수는 아니다라는 거 그대로 잘 보여준 것 같네요. 네. 저그대 저그전에 왜 순간 발목 삐끗하면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예, 그런 매치업인지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라바 관리 하나 예, 그거 원래는 오버로드. 예 드론 생산해낼 것이 아니라 오버로드가 먼저 나왔어야 했는데 오버로드가 조금 늦게 나와서 저그니 확 예 그야말로 쓸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예 이것은 확실히 김영민 선수가 자신의 실수라고 100% 느낄 만한 그런 경기였다는 느낌이 들고 이로써 상황은 1대1 동점과 동시에 두 선수의 기세까지도 동등해지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네. 번씩 제대로 주고받은 두 선수입니다. 자 이제 3라운드에서 누가 또 기선제압을 할 것인지 잠시 1부에서 3라운드가 여러분.